깊은 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서 속삭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첫 키스, 시험 실패, 심지어 어제 먹은 짜장면까지 이 모든 게 똑같이, 정말 똑같이 무한 반복되는 삶을 당신은 다시 살아야 할 거야. 새로운 건 단 하나도 없어. 당신은 이것을 저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축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자신의 책 즐거운 학문에서 던진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첫 반응, 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 창피했던 고백, 말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 놓쳐버린 기회들, 이런 걸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영원히 반복해서 사랑하기를 원할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니체는 영혼회귀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철학적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태도를 운명의, 즉 아모르파티라고 합니다. 아모르파티는 삶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체가 철학적 의미에서 제시한 영혼회귀 개념은 과학자들에게도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이 진짜로 반복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니체는 삶을 직선이 아니라 순환하는 원과 같은 구조로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시간 또한 직선이 아니라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 순간을 경험했을지도 모르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이 아무리 많아도 모양을 다 만들고 나면 다시 또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1890년 프랑스 수학자 푸앵카레의 죄기 정리는 이 가능성에 수학적으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재귀란 어떤 상태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유한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초기 상태와 거의 동일한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 푸앵카레 죄기 정리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컵에 떨어뜨린 잉크가 물과 완전히 섞여도 푸앵카레 죄기 시간이 지나면 잉크는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학적으로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푸앵카레 죄기 정리는 열역학 제2법칙과 충돌하면서 난관을 맞이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엔트로피의 총량은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며 감소할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하죠. 이 법칙으로 인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상태를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고기는 익고 나면 생고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컵은 저절로 붙지 않으며 나무가 타면 다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이 저절로 젊어지지 않고 죽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푸앵카레의 죄기 정리에도 불구하고 잉크가 물과 완전히 섞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니체의 영혼회귀 개념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인생의 반복은 불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로저 펜로즈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등각순환 우주론. 펜로즈는 현재 우주의 끝에서 엔트로피가 초기화되면서
우주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종말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발한 생각입니다. 이전에도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순환 우주론이 있었지만 우리 우주와 같은 불가역적 시스템에서 적용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주의 끝에서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기존 우주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는 이 새로운 개념은 니체의 영혼회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주의 반복이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펜로즈는 실제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이전 우주의 흔적을 찾으려 했고 우주의 동심원 구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의 동심원 구조는 이전 우주 주기의 흔적이 현재 우주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니체가 삶을 직선이 아니라 순환하는 원과 같은 구조로 보았을 가능성과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2024년 천문학자들이 북두칠성 근처에서 거대한 고리 구조를 발견했으며 이것이 펜로즈의 등각순환 우주론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흥미로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떨까요? 우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최적화된 선택을 만들어가는 알고리즘적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같은 레벨을 반복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최적의 선택을 찾으려 노력하는 존재죠. 니체의 영혼회귀는 게임의 반복 플레이와 유사한 개념을 통해 삶을 더욱 의미있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철학적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죽음조차도 새로운 정보를 얻고 더 나은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죠. 시뮬레이션 이론에서는 인생이 반드시 이러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히 누군가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시스템이 재가동되고 현재의 우주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주가 초기 상태로 리셋되면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여러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우주가 반복될 가능성은 아직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의 비밀은 여전히 많고 과학은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니 미래에는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이 밝혀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니체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혼회귀의 진짜 힘은 실제 반복 여부가 아니라 그 가능성만으로도 우리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환한 얼굴로 계속 가족을 대할 건가요? 미루고 있던 고백을 계속 미룰 건가요? 꿈꿔왔던 일을 또 내일로 미룰 건가요? 니체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후회 없을 만큼 치열하게 살아라. 니체의 이 메시지는 우리를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작은 영혼 회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뜨는 순간, 같은 길을 걸으며 출근하는 반복,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일상의 대화들, 이 모든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매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아모르 파티.